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S필드스텝 범장수입니다. 네, 올해 2018 낚시박람회에서 소개해드렸던 제가 개발하고 테스트한 웜을 선보였는데 드디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드디어 시즌 중반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구웜과 쉐드웜 두 가지를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호구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엄브라고 호구입니다. 보시면 3.5인치의 이런 가재 모양 보이시죠? 가재 모양의 호구웜입니다. 보통의 가재웜 뭐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헤비한 텍사스 챕이랑 플로리다 챕이죠. 그리고 이런 또 러버지그나 그렇죠? 러버지그에 쓰거나 또 이제 프리리그 다양한 챕에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통의 호구웜하고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보통의 호구웜 같은 경우는 웜으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제 알고 쓰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구나 개발자의 의도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더 이 낚시할 때 재미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걸로 가자. 보통의 이제 호구웜하고 틀린 게 일단은 가장 먹기 쉬운 가장 뭐 작은 사이즈든 큰 사이즈든 공략하기 편하게 3.5인치의 그런 사이즈의 호구웜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추후로는 뭐 작은 사이즈 좀 더 큰 사이즈 호구를 만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화될 수 있게끔 사용하는 3.5인치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 보통의 이제 호구웜에 이제 테일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집게로 테일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스틱 형태의 집게발이 달려 있거나 이런 형태 있는데 이 집게발의 효능 또는 아니면은 테일의 효능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테일의 효능은 물을 가르면서 미세한 수류를 만들면서 베스에게 어필하는 그런 형태인데 정말 중요해요. 예민한 사항이거나 이런 컬리 테일이나 그냥 그럽 테일이나 이렇게 했을 때 물을 감아서 돌리는 수류를 만들어내는 양이 틀리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의 베스한테 어필을 하는 형태 있는데 그런 형태도 분명 잘 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 과하지 않고 작은 사이즈도 어필할 수 있고 예민한 상태에서도 베스의 입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저는 더듬 형태의 컬리테일을 달아놨어요. 가장 얇고 그쵸? 아니 밖이 비칠 정도로 얇은 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물을 가르는 액션이에요. 이 테일은 가르는 액션의 테일을 선택을 했고 보통이 또 집게 다리는 큰 그럽의 형태거나 아니면 스틱 형태의 집게 모양을 달아서 물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머금고 파장 수류를 크게 일으켜서 베스를 유인하는 형태예요. 왜냐면 이거는 베스를 어필하기 위해서예요. 조금만 이런 더듬이 테일보다는 좀 더 확장성 있고 약간의 뭐 장애물이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어필을 좀 더 줘야 되거든요. 물을 많이 머금고 많이 두들겨야 되는데 보통의 테일 같은 경우는 집게다리를 이런 패들 테일을 안 씁니다. 그쵸? 패들 테일에 집게를 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물을 두들겨야 뭐 커버라든가 약간의 스트럭처라든가 그런 데서 베스를 좀 더 확실하게 먹을 녀석, 공격성이 강한 녀석들한테 어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테일만 부드럽게 하면은 얘는 나한테는 자극이 되지 않아 뭐 물이 탁하거나 이런 녀석은 나한테는 자극이 되지 않으니까 안 먹는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이 엄브라고 호그는 이런 집게다리 패들 테일의 이 테일 두 다리의 테일이 폴링하거나 움직이거나 했을 때 정말 잘 떨려요. 왜냐면은 패들 자체가 잘 떨리게 만든 게 아니고 패들을 잡고 있는 이 다리 있죠. 다리가 테일을 이 더듬이 테일을 시트 컬리 테일을 만드는 그런 얇기에서 얇은 바디 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움직임으로도 테일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물을 두드리는 횟수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의 물을 머금고 있는 그 수류를 물을 가르는 액션이 아닌 두들기다 보니 좀 더 자극적인 거죠. 얘가 물을 두드리면서 도망을 간다. 그러면 베스에게도 그만큼 자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뭐 그런 패들테일 있죠. 패들테일 물을 많이 두드리고 푸싱하는 거, 물을 밀치면서 어필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과는 틀리게 좀 더 미세하고 단타죠. 단타 따다다다다다 움직이면서 어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얇은 테일에 패들테일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웜의 볼륨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웜이 원형이거나 플랫하거나 팻하거나 그러니까 뚱뚱하거나 납작하거나 또는 스탠다드 이제 정 사이즈거나 그런데 저의 경우는 약간 플랫하면서 안정감 있게끔 옆으로 타원형이에요. 웜의 단면을 보면 타원형이면서 겉에 보면은 가지를 보면은 꼬리에 이렇게 세로로 꼬리가 있죠. 그거를 이미테이션 했고 그 다음에 등껍질을 보면은 가지 등껍질 어떻게 생겼죠? 맨들맨들하면서 이런 게 갑옷처럼 생겼잖아요. 갑옷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형상했을 때 맑은 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재의 작은 다리들. 이 작은 다리들은 물 웜이 떨어지거나 움직이면서 테일이 안 움직일 정도. 이 집게 다리나 테일이 안 움직일 정도의 움직이면서도 미세하게 흔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작은 다리들 6개가 있습니다. 3개씩 위아래로 3쌍이 있으니까 미세하게 흔들어줘요. 그러면은 웜이 내가 움직여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웜은 가만히 땅에 놔둬도 그렇죠? 물 수중에 놔둬도 물의 움직임이 있고 라인에 슬랙 라인이 있기 때문에 웜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 데드워밍을 한다고 생각해도 움직여요. 그때 가장 효용이 있는 게 이런 옆에 달린 이런 작은 다리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집게 다리나 테일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끌어나만 움직이는 건데 가만히 놔둬도 움직이는 거는 옆에 있는 이런 다리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약간의 팁이에요. 그렇죠? 보통의 그럽이나 테일 같은 물을 이렇게 수류를 만들면서 물을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웜이 바닥에 닿으면 이렇게 쑥 떨어져요. 그렇죠? 땅에 떨어지는데 이런 패들 테일을 달은 패들 테일 집게 다리 아주 이제 물을 머금고 있어요. 왜냐면 떨어지려면은 이 집게 다리가 갖고 있는 이 물의 저항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게 다리가 무겁지가 않거든요. 물이 이렇게 패들 잡고 있으면 쑥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베스라고 하면 베스들이 주로 먹을 때 바닥을 탁 찍는 게 아니거든요. 바닥에 올라왔을 때 리프트 동작이 먹거나 그러니까 올라오는 동작이 먹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먹는 애들은 올라왔다 떨어질 때 받아 먹는 경우예요. 그렇죠? 올라오거나 떨어질 때인데 바닥에 있는 거를 이렇게 먹는 경우는 정말 포식이 많거나 먹을 타이밍은 안 주고 계속 공격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긴 있지만 보통의 경우 제가 낚시해본 결과 리프트 동작이나 홀링의 동작에서 스테이 동작에서 많이 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웜이 스테이했을 때 세워져 있는 그런 형태에서 바이트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엄브라고 혹은 물을 좀 머금고 있으면서 천천히 가라앉거나 어느 정도 스탠드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점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웜의 소재 지금 보시면 안 찢어져요. 보통의 웜 잘 찢어지죠. 안 찢어져요. 네? 비중을 늘리려고 했지만 비중을 늘린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웜 몇 천짜리 주고 사는데 한 마리 자꾸 찢어지고 그럼 또 바꾸고 너무 소모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가성비를 주고 싶어서 이런 내구성을 준 웜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소재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 엄브라고 쓸만하네. 가성비 있네. 한 번 갔는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수는 없고 그래도 재미를 보고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재미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조가 좋은 이런 엄브라고 호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색깔은 총 8컬러가 있고요. 8컬러고 딱 보시면 이런 파란색
패키지에 이쁘게 6마리를 담았습니다. 지금 NS 취급점에 가시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범블하고 호구의 장점들을 소개를 해놨고요. 절대 입에 가져가서 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실리콘입니다. 네, 먹으면 안 되니까 입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게 또 이제 새우 포뮬러 향을 넣었어요. 집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호구를 정말 좋아해 그러면은 한번 써보세요. 정말 써보시면 저도 호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써보시면 아 기존에 쓰던 웜하고 좀 조과가 떨어진다.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저는 정말 뭐 어떤 호구보다도 잘 잡혔던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잘 잡히고 가성비도 좋고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컬리테일이죠. 이 물을 가르기 위한 컬리테일 자체가 얇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더듬 있는 부분은 조금 약해요.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세요. 쓰다가 더듬이가 떨어지면 그냥 집게다리만으로도 잡혀요. 하지만 테일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잡다 보면, 쓰다 보면 베스를 뭐 한 4마리, 5마리 잡다 보면 이 집게가 다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컬리테일이. 그러니까 요거 말고는 다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했을 때 정말 뭐 재밌는 낚시 즐겼으면 좋겠고 요거는 새롭게 출시한 제가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시중에 출시한 엄브라고 호구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브라고 쉐드예요.